밤사이 많은 눈이 내린 데다 도로가 얼어붙으며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사고가 평소보다 5배나 많이 나면서 차량 정비소가 북새통이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부러진 전봇대가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고 바닥에는 전기줄과 전봇대 파편이 어지러이 널려 있습니다. 청주 외곽에서 시내버스가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며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눈이 와가지고 도로가 약간 결빙돼 있었습니다. 뒷바퀴가 미끄러지면서 전지를 받는 바람에 사고 복구 작업 때문에 도로 양방향이 5시간 넘게 전면 통제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또 다른 농촌 언덕길. 1톤 화물차가 도로 옆 공사 현장에 처박혀 있고 곧 견인차가 도착해 화물차를 끌어냅니다. 사고 차량들이 줄줄이 들어서며 차량 정비소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상시보다 약 2배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여기저기 막 부딪히고 한 대가 미끄러져서 돌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밤사이 충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모두 90건. 평소보다 5배 넘게 많습니다. 급제동이나 급출발, 급핸들 조정은 삼가야 됩니다. 최대한 감속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겨울 끝자락에 내린 눈이 뚝 떨어진 기온에 얼어붙으며 운전자들은 빙판길에서 곤혹을 치러야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